제가 최근에 닥터스톤이라는 애니를 봤는데 강아지풀로 일식 라면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야 이건 유튜브 소재로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건 강아지풀 씨앗입니다. 애니에서 강아지풀을 수확해가지고 탈곡한 뒤 씨앗만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곡된 녀석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게 절대 귀찮아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풀은 아무렇게나 채취해가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녀석을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곱게 갈린 강아지풀 씨앗의 모습입니다. 이제 애니에서처럼 재료를 첨가해 면 반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에 탄산칼륨과 소금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물을 간수라고 부르는데 주인공 센쿠는 물에다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재 안에도 탄산칼륨이 들어있거든요. 탄산칼륨은 면 반죽에 탄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믹싱볼에 강아지풀 가루, 계란, 간수를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죽해도 애니메이션처럼 반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강아지풀 씨앗에 겉껍질이 있어서 첨가물을 아무리 넣어도 안 섞이는 것 같습니다. 사놓은 강아지풀 씨앗 1kg을 다 사용해가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만든 밀가루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 되게 하는 게 유튜브 갬성 아니겠습니까? 기어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좁쌀입니다. 조라는 녀석의 수확물인데 조는 볕과 강아지풀 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강아지풀의 자손쯤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나 강아지풀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보시면은 겉껍질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갈아서 밀가루 대용으로 쓰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이 녀석으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싱볼에 가루낸 좁쌀, 계란, 간수, 활성 글루텐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무료해서 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집에서 재면 한번 해보세요. 재면 한번 하고 나서는 숨만 쉬어도 인생이 재밌어질 겁니다. 진짜 반죽이 엄청 뻑뻑해서 소나기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다 만들어진 반죽은 밀대로 최대한 얇게 밀어줍니다. 3대 500 칠 수도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민 반죽입니다. 밀린 반죽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덧가루를 뿌린 뒤 돌돌 말아줍니다. 이제 반죽을 칼로 잘라준 다음 잘린 반죽을 펼쳐주면 생면이 완성됩니다. 산에서 이끼 쳐 뜯어온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강아지 풀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면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육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냄비에 돼지 잡뼈, 생닭, 레몬그라스, 마늘, 대파, 물을 넣고 또 다른 냄비에 훈연 멸치, 표고버섯, 생파슬리, 물을 넣은 뒤 끓여서 육수를 우려내줍니다. 육수가 준비되는 동안 고명을 준비해봅시다. 제일 먼저 만들 것은 차슈입니다. 냄비에 목살, 물, 간장, 황설탕, 꿀, 맛술을 넣고 끓여줍니다. 대충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끝입니다. 고기는 건져내고 남은 간장은 또 사용할 거니까 따로 덜어놓습니다. 이번에 만들 것은 죽순 조림입니다.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죽순을 볶아줍니다. 죽순이 어느 정도 볶였으면 고기 육수, 차슈 간장을 부은 뒤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고기가 있는데 이건 대충 닭다리뼈에 고기를 묻혀서 소세지를 만들면 될 듯합니다. 닭다리뼈는 고기 육수에 넣은 닭에서 뽑아왔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구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굽는 장면은 촬영 버튼 누르는 거 깜빡해서 없습니다.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건더기가 없도록 육수만 잘 걸러주고 냄비에 생선 육수와 고기 육수를 합쳐줍니다. 이게 바로 닥터스톤 라멘 국물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요리를 완성시켜봅시다. 면을 삶아줍니다. 넣으니까 면이 물을 머금어서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물 먹는 공룡 장난감 그거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 색깔이 엄청 더럽게 바뀌던데 이상한 냄새도 좀 나고 갑자기 시식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릇에 강아지풀 면, 라멘 국물, 맨마, 차슈, 소세지, 쪽파를 뿌려준 뒤 차슈 간장을 살짝 둘러주면 오늘의 요리 닥터스톤 강아지풀 라멘 완성입니다. 야 먹어보니 역시나 면은 맛대가리가 없었습니다. 식감은 꼭 냉장고에 굳혀놓은 가래떡을 씹는 것 마냥 퍼석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군내가 나서 입에 넣고 씹는 내내 엄청 불쾌했습니다. 아 근데 놀랍게도 국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에 면만 밀가루면으로 바꿔서 장사하면 잘 팔리겠다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대가리 없는 면을 먹고 난 뒤라 그런 건지 맛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죽순조림이랑 차슈, 소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천상의 맛 그 자체였고 오늘 느낀 거는 면은 역시 밀가루면이 최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박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 모든 요리에 도전하는 채널 이기피였습니다. 개발!